자, 그래서 DL10이네요. DL10에서 뭘 배웠나요? 너는 이것을 이것을 원하니? 오케이, 너뭐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want a pork? fork 한번 써볼까요? FORK. RK. 아직도 R 하고.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 나가서 선생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그러면 요거 읽고 뜻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want a pork?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니? 어, 아, 그럼. 너는 하나의 포크.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나? 너는 포크를 원한다 이 뜻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 보세요. You poke. 유가 포크다. 너는 포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You want a poke요. 누가 다 부분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다라는 의미의 부분만. You. 유가 다야? You가 다해. 아, you want. You want. You.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사용해요. 아, 누가 다니까? 아. 이렇게 이름씨 사용도 아니고. 야, 양념씨, 양념씨. 아,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얘기해야 되고? 아니요. 저 알아요. 알면 얘기해 보세요. 하다시 비동사.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또 뭐였더라? 아, 양념씨. 양념씨 이세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은 뭐예요? 양념씨요.양념씨 종류는 can, can 능력의 can should, should 의무의 can 뭐뭐 해야 한다 cat 고양이 미래 양념 뭐예요? 미래 양념 want. 아, 뭔 미래 양념? where? Will 뜻이 뭐길래? 뭐뭐 할 것이다. 그렇고도 안할 거다. 오케이 허락의 양념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해도 되는 됩니다. 허락 May. 예, 그중에서 어떤 양념이 사용됐죠? want. 아, want 뜻이 뭔데요? 원한. 원하다. 단어 안 했어요. 아니요? want 뜻이 뭐든가요, 단어에서. 원한. 자. 원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근데 양념 씨가 여기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는 원할 수 있다 그러냐? 어? 너는 원해야만 한다 그러고 있습니까? 너는 원할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너는 원해도 된다 이러고 있습니까? 너는 원할지도 모른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슨 양념씨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비동사요. 비동사. 어 그렇구나. 유랑 같이 사용하는 아, 하다시요, 하다시. 비동사는 유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유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어려. You are want 이러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면 you are를 줄여서 뭐 you 하다시요, are want 하다시. 뭔 비동사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다시지. 어? 하다시 중에서 다시 두랑 더즈로 나뉘는데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더즈예요? 하다시 더즈요. 아, He, 두요. she 이십니까? He, she 이십니까? He, she it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어떤 남자 한 명이 원한대요? 안녕? 어떤 여자 한 명이 원한답니까? 아니요? 그것이 원한답니까? 아니요? 그럼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더즈예요? 두요! 하다시 두니까 여기 S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원한다? Do you want a pork? Do you wan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You want?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don't want.
오케이. 너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누가 라는지. Don't you want. 뭐라는 얘기가 지금? You don't. 묻습니까? 지금? 물어요. 얘가 왜 이리로 갑니까? 앞으로 가서 Don't you want. 아, 묻는 말이에요? 너는 원하지 않니? 라고 묻는 말 만들고 있습니까? 너는 원하지 않는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you don't want a pork. 오케이. 너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오케이. 선생님이 어려운 거 시켰어요? 아니요.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Do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want. 아, 너는 원하지 않는다. Do you don't want? You don't want. You don't want. 너는 원하니?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너는 원하니? A pork. 아. 너는 원하니? 아, 뭔지 알겠어요. Do you want?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어, 이 do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Want요. 왜 want 속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You랑 하다시 does가 아니기 때문이요. Want의 뜻이 뭐고? 원하다고?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고? 하다시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어요? Do와 does요. 하다라는 뜻이잖니, do요. 숨어 있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을 때 do not, you do not want 또는 you don't want. not을 집어넣고 싶은 문장이나 또는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숨어있던 do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입니까? 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입니까? 하다시 두일 때 일어나는 일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 뭐였고?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물어봤는데? Yes, 오늘... I do! 오케이. Yes, I do. 오케이. 이 do는 뭐든 하다시 대신 올 수도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do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됩니까? Want. 포크를 원한다. 포크를 원한다 라는 의미 대신에 포크를 원한다는 무슨 시 덩어리예요? 하다시 덩어리요. 그래서 둘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될까요? 더 하다시 덩어리여서요? 이 자리에 두가 원래 yes I do인데 둘을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뭘 써도 될까요? Want a fork. 그렇지. Want a fork의 뜻이 뭐예요? 포크를 원한다. 그렇죠. 오케이. Want a fork의 뜻이 포크를 원한다 라는 하다시 덩어리 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다시 대신에요. Want a fork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두요. 왜 Want a fork 대신에 두를 쓸 수 있어요? 두의 뜻이 뭐고 하다란 그리고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다. 하다 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Yes, I am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Yes, I am a fork. 그래, 나는 포크야. 그래서 Yes, I am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너는 포크를 원하니? 그래, 난 포크야. 반가워. 이래서 안 되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너는 칼을 원하니? Do you want a knife? 오케이. Do you want a knife? 한번 써볼까요? K-N-I-F-E? 오. 아,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Knife. Knife. 이렇게 합치니까 Knife.
knife. 어? 그러면 K는 소리가 안 난다. knife가 아니고 knife. knife. knife라고 해나 해외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는 해요? 제가 뭘 좀 모르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해주겠지. 근데 가서 다시 공부해. 좀 공부 쪽 영어 공부 조금만 더 해줘. 그럼 나는 싫다고 대답해야겠다. 나 영어 싫어. 어, 얘 니들 마음대로 K 써놓고 소리도 안 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영어 만. 그럼 걔들이 이렇게 하겠지.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맞아? 외국에 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1번이요. 어, 이거 왜 소리도 안 나? 만 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럴래? 아, 야, 니들이 마음 못 들어놓고 왜 니들이 그래? 야, 원래 마을이거든. 시옷 소리 안 나냐? 안 나는데 많은 물인데 누가 만흙 물이라 이래서 말하는 사람 어딨냐? 어? 아니 그냥 받침이잖아. 니들이 받침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거 왜 이 글자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냐? 그럼 니들은 K가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냐? 이렇게 피장 파장이네. 야 동명, 야 한국은 그래도 그렇게 쉽잖아. 니들은 뭐 겁나 힘들잖아. 대문제까지 앞에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 네가 빨리 대통령 돼서 영어를 좀 쉽게 만들어봐. 영어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 영어를 금지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 영어를 금지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수출도 못하고, 그렇지? 굶어 죽겠다. 아니요. 어, 영어... 석유 어떻게 수입해 올 거야? 아니, 영어만 금지해요, 영어만. 어, 영어 금지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석유는 가져와도 되는데 수출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한테 가격 흥정은 뭘로? 우리말로 할 거야? 네. 어, 석유 파는 사람들한테? 네. 그럼 걔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거 구글 번역기로 하면 다 돼. 아, 구글 번역기로? 어, 구글 번역기 누가 만들었어?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지? 응. 어, 그 영어 금지된 사람이 구글 번역기 만들겠지, 그치? 응.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대통령 되면 진짜 내가 그 영어를 금지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손가락만 빨다가 다 죽는 거야. 겨울에 막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굶어 죽고 저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영어 싹 다 바꿀 거예요. 오 그래 그렇게 한국어로 쓰라고 할 거. 오 그건 괜찮다. 뭐 그건 그래. 괜찮아. 내가 응원할게. 파이팅. 치어라. 네. 왠지 알아요? 해외인들 대화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칼을 원하는지 궁금하면 Do you 뭐라고? Want a fork, knife? 뭐? 둘 중 뭐? knife. You want a knife? Climb!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그렇죠. 됐습니까? Climb. 여기에 do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이 do는 칼을 원한다 라는 말 대신 왔죠. 네, 그러면 want a knife. Want a knife. 어? 아 그럼 너무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없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되는데 영어 힘들어 줄이지도 않아. 그래 줄여서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Yes I do. 나는 칼이다. Yes I do. 선생님도 포켓몬 카드. 선생님도 포켓몬 좋아하세요? 포켓몬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지몬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디지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접시를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plate? plate 한번 써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풀까지 적을 수 있잖아. P-L 오우 드디어 R이라는 거네. E-T-E E 아 A-T 휴대폰 했어 너. 아 다행이다 맞았다 오늘. 여기 가가지 몇 가지 소리 다섯 가지 소리 네 가지 소리가 뭐였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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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중에서 여기서 몇 가지가 무슨 소리 나니까 풀이요. 아 풀 어 풀 하고 트 풀트구나. 풀트 접시가 플레이 몇 가지 무슨 소리 나고 있어. 플레이 그럼 플레이니까 C 맞아요. A는 무슨 소리들 나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A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만 소리 내면 뭘까? Plate. 오케이 다 합치니까 Plate 됐습니까? A plate 앞만 길어봤자 Plate 앞만 길어봤자 두요.
아, 플라이, 어, 플라이트 뜻이 뭔데? 아, 하나의 접시니까 하다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구나. 네. 아, 아니요? 플레이트가 이름, 이거 플레이트 그냥. 어, 안만 길어봤죠. 플레이트. 안만 길어봤죠. 그거. 그래. 너 그것을 원하니? Do you want it? Do you want it? Do you want it? 너 접시 하나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응? Plate? 선생님 진짜 말 선생님 비 좀 파세요. 제가 파드릴까요?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a plate? No, 봤더니, no, no. 어, 아니네. No. I not. I not. No. I don't. I want a plate. 오, 신기하네. 그릇이 플레이트 아니었어요? 접시가 플레이트지, 누마. 그릇은 밥공기처럼 생긴 거, 이런 거. 그건 뭐였더라? 아, right. 아, 뭐 비빔밥 같은 거 해먹을 때 쓰는 거 이런 거 모른단 말이지, 지금? 아, 네, 저 접시에 먹어요. 아, 접시에다 비빔밥을 해서 먹어? 네.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와우, 우리 지환이 식탁에 다 흘렸네, 이러면서. 어? 죽을래? 이러시겠지. 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 엄마 비빔밥 먹어요, 이러면서 막 접시 막 꺼내. 야, 사발, 그릇, 뭐야, 사발, 그릇. 소리가 기억나야 될 거냐 이 똥개야. 똥 똥개요. 그래. 그리고 저 접시 먹거든요. 고만 우기고 그릇 사발이 뭐야 이놈 새끼야. 사발? 아 사발이요? 그래. 사발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사발은 육개장 사발밖에 없어요. 됐죠? 너 그럼 딱밤 한 대 때리고 내가 소리 가르쳐준다. 볼. 에? 볼. 볼. 오케이. 볼. 선생님 볼이요. 볼로 들리냐? 볼이지. 브 비읍 소리, 브 소리 안 들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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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 저 적었어요. 됐죠? 자, 일단 딱밤 한 대 맞고 소리 가르쳐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써보세요. 볼이요? 볼. 볼이요? 예. M. N. M. M. 아, M. 비읍 소리, M이 비읍 소리 내는구나. T. I. L. E. 무틸이야, 무틸? U. 야, 일로 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 까불어. 어디요? 이리 와. 어, 볼도 무너져서 와 놓고 그런 말이야. 어, 일로 와. 딱밤 딱대. 딱대, 딱대. 딱. 야, 저 나갔다. 어, 빗나갔어요, 매일! 자, 안 되겠다. 너의 학습 태도 때문에 오늘 보울은 20번 써야 되겠다. 아, 왜요? 어떻게... 왠지 네가 얘기해봐. 아, 저는 열심히 했어요. 어, 보울 20번 쓰기. 아, 왜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보울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 이거 알았는데! 20번 써.